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의 모습입니다. 키우는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민간인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키우 거리의 모습입니다. 키우에는 곳곳이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일종의 요새가 되어 있고 도로 곳곳에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기습 공격해 격파한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파괴된 장비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친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체친군은 시가전의 대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콜라이우에서 농부가 러시아 장갑차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엄청 많이 훔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사활동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25가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바토베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S-300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드론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포병대를 공격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국군 의용군의 모습입니다. 노획한 소총을 자랑하는 체첸군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후세인 마지도브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반군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노획한 엔노우를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곡사포 포대를 파괴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몰도바가 러시아에게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 총리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최소 7,000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4만 명의 시리아군을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코소보가 미국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